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레위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생각하는 중입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은 정결법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거룩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부터 지금 생각해서 쭉 11장, 12장, 13장 쭉 살펴봤고 오늘 14장 살펴볼 차례입니다. 11장부터 쭉 살펴봤던 거 간략하게 정리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거룩을 준비해야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될그 거룩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준비했어야 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순간에도 거룩하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거룩에 대해서 주의를 주시면서 준비하고 나에게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죠. 그리고 또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준비되어 져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은 개인의 거룩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거룩을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이 거룩을 위해서 정함과 부정함이 아주 철저하게 구별되어져 있었죠. 정함과 부정함의 구별은 제사를 드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때문에 구별되어진 그런 것이었는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좀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런데 좀 폭을 넓혀서 이 정함과 부정함의 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공동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은혜다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아, 이거는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야 되구나.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심하게 생각되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하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다 살펴봤죠. 그리고 정함과 부정함의 그 구분은 아주 엄격해야 함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쭉 나누어 오면서 우리가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레위기 말씀을 살펴오면서 굉장히 힘들지 않았나요? 계속해서 거룩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어느 정도의 거룩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우린 좌절하고 실망하잖아. 나는 그 정도까지 못 이르는데, 아, 미치겠다. 하나님 왜 이러시나. 막 이런 느낌 들죠? 근데 여러분, 군데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도와 보호하심이 말씀 곳곳에 숨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 살펴보지 않았는데,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다 살펴보고 지금까지 지나왔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거룩이 참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시고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까 해볼 수 있겠다,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그 생각을 뒤로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함으로 내가 다시 하나님께 나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레위기 말씀 끝까지 쭉 살펴갈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더 꼼꼼하게 레위기 말씀들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 그 안에서 발견하고, 하나님 요구하시는 그 거룩 그까지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여 준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쑥 지나온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부정하다고 판결을 받고 따로 분리되어져 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곳곳에 이들을 위한 은혜들을 숨겨 놓으셨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거룩의 수준까지 이르려고 하면 정말 힘들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거룩을 요구하시면서 그냥 아무런 조치 없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은혜들을 주시면서 그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가슴에 새기고, 그러면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아니, 거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쳐야겠다라는 마음의 결단과 결심이 그렇게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첫 번째 은혜는요, 악성 피부병이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곧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아멘. 여러분,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된다는 말은 곧그 병이 나았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 병이 나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나병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나병, 한센병, 그리고 그것을 포함해서 여러 종류의 악성 피부병임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죠. 네, 그런 병다 포함해서 나병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지금도 악성 피부병은 발병 원인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치료법을 찾을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이, 제가 그렇죠, 제가. 제가 앓고 있는 병이 악성 피부병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치료 방법, 발생하는 원인, 이런 거잘알수 없어서 난치성 희귀 질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은 좀 덜하지만, 작년 이맘때 생각해 보면, 온몸에 막, 붉은 반점들 일어나고, 또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곪기 시작해서 진물 나고 고름 차고 잘안 낫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점점점 커지고 굉장히 힘들게 매년 한해한 해를 그렇게 보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병을 앓게 된게한 12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매년 봄과 가을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 병은 난치성 희귀 질환이고 자가 면역 결핍증이고 베체트라는 병입니다. 이 병이 왜 생기는지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약도 없죠. 나타나는 증상에 따라서 그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처방이 그때그때마다 틀리게 저한테 주어집니다. 치료약이 없죠. 여러분, 근본적인 베체트의 치료약은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제 병이 낫는다면 그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런 병이 나으면 기적이라고 얘기하죠. 의학적으로는 증명이 불가능하고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그냥 미스테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조금 기적 이런 거를 바라는 사람들은 뭐 신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정확한 원인도 알수 없고 근본적인 치료약도 없는데 이런 병이 완전히 나았다면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나병이 이런 병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병들이 그때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큰 문제였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병으로 죽어나갔습니다. 아마 부정하다고 판결받고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는 대부분의 병들은 그 당시에 치료하기 어려웠던 병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이런 병들이 불치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피부병 환자들은 제사를 드리는 차원에서, 제사적인 차원에서 정함과 부정함의 구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정함과 부정함의 1차적인 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적인 부분 이외에 좀 폭을 넓게 생각해 보면 전염성이 있는 병 또는 질병의 문제에서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들을 딸로 분리시켜야 되는 것이었잖아요. 1차적으로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선언했지만, 그렇지만 좀 폭을 넓혀서 생각해 보면 분명히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딸로 분리시켜 놓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부정하다고 판결받은 것이 정하다고 다시 판결되어져야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병이 낫고 정하다고 선언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인간이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인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들이 그런데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성경 곳곳에 이때 이 당시 의술로는 도저히 치료할 수 없었던 불치병들이 낳는 놀라운 기적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죠. 여러분, 그가 어떻게 낳았죠? 모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미리암이 낳게 되죠. 여러분, 문둥병에 걸린 이방인 나아만 장군 아십니까? 그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어떻게 나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곳곳을 찾아보면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악성 피부병으로 부정하다고 판결받고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한 이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었다고요.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죠. 자신이, 가족이, 의사가, 제사장이, 다른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들은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소망이 없죠. 인간의 입장에서 볼때 소망이 진짜 없습니다. 그들이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피부병으로 인해서 부정하다고 판결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죠. 그렇지만 아무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하고 공동체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무조건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우리에게만 이 은혜를 주시는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한끼 식사를 제대로 못해서 날마다 굶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아이들에게는 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지?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받을 필요 도저히 없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왜저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야? 그리고 왜 하나님만 은혜 주신다고 하는 거지? 다른 신들은 은혜 안 주나?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 왜 무조건적이라는 말이 붙어 있죠? 여러분, 이 은혜는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특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아니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설명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 자격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했습니다. 먼지처럼 사라져도 아무 할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그냥 은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의 성질을 정말 잘 알고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감사할 뿐입니다. 감격할 뿐이죠. 송구할 따름이죠. 미안하고 죄송할 마음만 계속 가슴속에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이 은혜를 받았기에 여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은혜의 성질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어. 내가 이 은혜에 대해서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나는 뭐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감사함으로 받을 뿐이다. 송구할 따름이다.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가슴 아프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들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이들 가운데 주어진 첫 번째였다. 우리도 이미 받은 은혜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은혜는요, 정결함의 판결을 위해 제사장이 진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며. 아멘.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담당했죠. 이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제일 먼저 요구되어졌던 것은 최고의 거룩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정결함의 판결을 위해서 제사장이 진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부정하다고 판결한 그 사람을 최고의 거룩함이 요구되어지는 그 제사장이 찾아가서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시키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부정하다고 판결받은 사람은 진 밖으로 추방되어지죠. 그리고 완전히 나아서 정결하다고 선언되기 전까지는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진영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병이 나았다는 선언이 먼저였고 정결하다는 선언이 먼저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 선언이 있기 전까지는 아무리 내 병이 다 나았다 하더라도 절대 진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병이 나았다면 어떻게 다시 점검받고 판결받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까지 다 고려하셔서 방법을 열어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참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엄청난 방법으로 그 부정한 사람들의 정결함을 다시 판결받을 수 있도록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최고의 거룩이 요구되고 최고의 거룩을 유지해야 하는 이 제사장이 그들을 만나러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제사장은 본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판결받은 그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던 그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 연결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찾아가는 건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사장들은 지금 부정한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이 일을 위해서 엄청난 대가와 희생을 각오하고 지금 그들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각오해야 될 희생과 대가는 어떤 것입니까? 부정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사장이 치러야 될 대가가 뭐죠? 여러분, 부정한 사람을 만나면 만난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잖아요. 부정하게 되면 정결하게 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필요했고요. 옷을 빨아야 했고요. 자기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했고요. 그리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 시간들이 다 지나야 다시 정결하게 되어졌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제사장이 치러야 될 희생과 대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사장이 정결함을 위해서 다시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정결의 과정을 거쳤는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실수해서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자기는 정결함의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다시 성전에 제사드리러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지금 부정한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진영 밖으로 나갈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갔겠습니까? 편한 마음으로 나갔겠어요? 여러분, 엄청난 스트레스와
심적인 압박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부정하게 되는데, 내가 다시 정결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들을 다시 치러내야 되는데, 혹시라도 정결하면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부주의해서 실수한다면 나는 그 다음번에 제사드리러 나갈 때 죽을 텐데.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사장은 지금 목숨 걸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제사장을 다시 만나서 그 부정함에 판결을 뒤집어 엎고 정하다라고 판결 받아야 할 사람의 입장에서 제사장이 이렇게 나를 만나러 오는 것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면 나는 도저히 정결하다고 판결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게 되죠?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정한 이들에게 나아갔던 제사장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이들에게 나아갔던 제사장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여러분,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들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길을 여시기 위한 모든 사역들을 온전하게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왔고 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늘 그랬던 것처럼 이 사실을 꼭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상황에서 드릴 수 있는 제물이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아멘. 여러분, 제사장이 표병으로 부정하다고 판결받은 자를 살펴보고 그 병이 나았음을 확인하면 정결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정결을 위한 절차는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14장 전체를 읽어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진행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첫 번째 절차에 대한 설명이 지금 4절에서부터 8절까지 쭉 설명되어져 있거든요. 첫 번째 절차는 진영 밖에서 진행되어졌습니다. 진영 밖에서 진행되어졌는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첫 번째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물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레위기를 살펴보면서 나타났던 제물은 어떤 거였습니까?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것들이었죠. 여러분, 이런 제물들은 모두 집에서 기른 가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이들에게 진영 밖에서 지금 첫 절차가 진행되어지는데, 가축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요구하면 여러분, 이들이 첫 절차부터 큰 걸림돌에 딱 봉착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부자였다고 해도 지금은 진영 바깥에서 따로 분리되어져 살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진짜 형편없이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만약에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거 가져와라, 제물, 그렇게 말씀한다면 이들은 병이 다 나았어도 정결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굉장히 좁게 열리게 되는 거죠. 가족들에게 연락해서 재물을 준비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연락할 방법들도 마땅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부정하다고 판결받는 순간 가족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친지들로부터도 다 배척당하는 거잖아요. 이미 연락 끊어진 지 오래됐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재물은 이들에게 참 감당하기 힘든 재물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재물은 뭡니까?
4절에서 어떤 재물 얘기하고 있죠? 살아있는 정결한 새. 살아있는 정결한 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정결한 새. 새의 종류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11장에서 정함과 부정함의 구분으로 나누어진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새는 이런 새가 정한 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새들 중에 아무거나 가져와서 첫 번째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정결한 새는 진영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정함을 다시 판결받아야 하는 사람이 사냥을 해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마 그런 것일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역시 회복시키고 하나님께 다시 나오게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앞서 다섯 가지 제사들을 쭉 살펴봤잖아요. 그 다섯 가지 제사들을 살펴볼 때 빈부 격차에 따라서 누구든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소, 양, 염소, 비둘기, 급빈 자들을 위해서 고운 가루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물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구분해 놓으셨죠. 자기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누구든지 다 제사드리러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죠. 그런데 그런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게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셔서 다시 정결함을 판결받을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져 있음을 이들에게 선언해 주고 계시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각자가 할수 있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능력과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갈수 있는 최고의 것은 각각 다 다를 것입니다.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준비하고 거기에 나의 마음을 담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나의 것이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고 최선의 것이라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나 봉사나 섬김이나 헌금 등에서 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말 기쁘시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거나의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할수 있는 최고, 최선이 먼저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나의 형편에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거기에 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할수 있는 최고, 최선의 것에 마음을 담아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고 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여러분, 피부병이 다 나았고 정결하다고 판결받은 사람은 곧바로 정결하게 되어서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저 사람 진짜 정결하게 된거 맞나? 저 사람 병다 나았나? 확인해 본 사람이 없단다야. 제사장이 잘못 판결한 거 아이가? 똑바로 받겠나? 여러분, 이런 의심과 뒷말들이 무성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공동체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서로서로에 대한 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온전함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장애물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정결함의 판정을 받고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이 사람은 그 공동체 안에서 다시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었겠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수군거리고 자기를 쳐다볼 때마다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기 시작하면 부담스러워서 그 안에서 같이 못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피부병이 나아서 정결하다고 판결받는 사람은
아주 까다로운 방법으로 정결의식을 치뤄내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크게 세 단계로 정결의식이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죠. 첫 단계는 4절에서 8절까지 진영 밖에서 제사장과 함께 진행되는 절차였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진영 안으로 들어왔는데 자기 집 안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기 집 밖에서 7일 동안 특별한 절차들을 진행하면서 이 기간을 거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절차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정결함의 판정을 받는 사람이 한 번에 드려야 될 제사가 화목제를 빼고 네 가지 제사를 한꺼번에 다 드려야 했어요.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 이렇게 제사를 다 드려야 온전하게 정결하다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온전하게 정결하게 되는데 걸린 기간이 8일이었습니다. 8일. 그리고 병이 완전히 나았음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여러분 8일 동안 두 번에 걸쳐서 온몸에 있는 털을 다 밀어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일곱째 날에 그의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8절 9절 말씀에 두 번에 거쳐서 온 몸에 털을 다 밀고 몸을 깨끗하게 씻고 옷을 빨았죠. 그렇게 해서 7일 동안의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여러분, 온몸에 털을 두 번이나 미는 것은 내 병이 다 나았다, 누구든지 와서 확인해봐라, 내 몸에 진물 없다, 내 몸에 고름나지 않는다, 나는 이제 깨끗하다, 정결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와서 바라는 거죠. 여러분, 또 아기가 갓 태어났을 때 털이 없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갓 태어난 깨끗한 몸이라는 의미입니다. 털을 다 밀었어요.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정하리니, 정하리라 이런 단어가 지금 쓰여졌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정했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7일 동안 지나면 완전히 정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표현을 정확하게 하면 정해지는 중이다라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 32절까지 쭉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32절까지 쭉 말씀을 읽어보면 정결하게 판결을 받아야 되는 자를 향해서 뭐라고 계속 말하냐 하면 정결함을 받을 자, 정결함을 받을 자라고 해서 그 사람을 계속 칭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정결하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죠. 지금 계속 정결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이 과정이 다 완료되어졌을 때그 사람은 정결하게 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까다로운 정결의 절차는 다시 공동체로 복귀하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다시 돌아온 그 사람이 깨끗하구나, 다 나았구나, 온전하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동안의 모든 죄에 대해서 속죄하고 다시 헌신하고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제사드리는 것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그 사람이 온전하다고 선언되어 졌을 때 다시 공동체로 받아들이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가 진짜 다시 돌아왔구나. 너를 환영한다. 온 마음을 다하여서 너를 축복한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게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오랫동안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었던 사람을 받아들이는데 뭐 이렇게 과정이 까다롭고 복잡합니까?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병이 나았음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공동체에 복귀시켜주면 되지 않나요? 왜 7일 동안 기다려야 됩니까?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 있을 때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아팠겠어요? 라고 꼬투리를 다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의심과 편견을 한 번에 날려버리고 진심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는데 여러분 이런 과정들이 꼭 필요했던 거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여러분 다시 공동체로 복귀하기 위해서 8일 동안 이 정결 예식을 치르고 있는 이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겠어요. 그렇지만 이 과정이 이해할 수 없지만 꼭 필요했던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임을 알게 될 때가 진짜 많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음을 믿는 자들은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잘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붙들고 지속적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해지고 견고해져 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삶이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알면 나태함과 교만과 죄와 방종으로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조금씩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나아감으로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하나님 기준에서의 최고와 최선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 이해되지 않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심, 이 모든 것들이 은혜이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임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들을 부여잡고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지금보다 더 성숙해지고 견고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